안녕하세요. 매달 그 달에 가면 좋은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여행 크리에이터 모험가입니다.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서 밖에 나가기가 꺼려지지만 겨울에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놓칠 수는 없죠. 특히 겨울에는 하얀 눈과는 대비되는 동백꽃도 피어나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월, 2월에 떠나면 좋은 여행지를 소개해드릴 테니 보시고 마음에 드는 곳 저장해놓았다가 꼭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1월, 2월에 놓치면 후회하는 여행지는 과연 어떤 곳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휴에리 자연생활공원입니다. 휴에리 자연생활공원은 서귀포 남원읍에 위치한 정원으로 겨울철에 볼 수 있는 동백꽃을 비롯해 봄에는 매화, 여름에는 수국 등 다양한 꽃을 볼 수 있는 광활한 규모로 자랑하는 정원입니다. 동백정원이 진짜 넓게 꾸며져 있어 동백꽃도 실컷 볼 수 있고요. 1, 2월에 방문하시면 이렇게 넓은 유채밭도 볼 수 있습니다. 유채밭 너머로는 제주도의 랜드마크 한라산도 저 멀리 보입니다. 별도의 요금을 내면 감귤 따기 체험도 가능하고요. 또한 곳곳에 예쁘게 꾸며진 포토존도 있어서 인스타 감성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내부 카페에서는 핫도그와 음료를 파는데 개인적으로는 핫도그가 촉촉해서 맛있더라고요. 휴에리 자연생활공원 입장료는 네이버 연매시 성인 9,100원, 청소년 7,700원, 토인 7,000원이고요.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입장 마감은 동계 기준 오후 4시 30분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제주공항에서 181번 버스를 타고 하래 환승 정류소에서 623번 버스로 갈아타야 합니다. 이 외에도 제주도에는 동백포레스트를 비롯한 다양한 동백꽃 명소들이 있는데요.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전에 올린 12월 여행지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포천 산정호수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산정호수가 꽝꽝 얼어 썰매를 타도 될 정도로 단단해지는데요. 산정호수에서는 특이하게 자전거에 썰매가 달린 특이한 썰매를 탈 수 있어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썰매 모양도 펭귄 모양, 오리 모양, 산타 모양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기호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가장 저렴한 펭귄 모양의 썰매를 타보았습니다. 얼음판에서 자전거가 잘 굴러갈지 의문이 들었지만 페달을 구르기 시작하니 조금씩 썰매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썰매가 예뻐서 기념사진 찍기도 좋고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이라 겨울철에 꼭 한번 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명 짝이 맞지 않아 애매한 경우에는 리버덕 기차를 탈 수도 있습니다. 2024년 포천 산정호수 썰매 축제 기간은 2023년 12월 30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고요. 산타, 펭귄, 푸우 썰매는 30분에 12,000원, 가장 인기 있는 오리 썰매는 30분에 15,00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산정호수를 크게 한 바퀴 도는 리버덕 기차는 1인당 7,00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얼음 썰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요. 주말의 경우는 30분 더 늦은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합니다. 산정호수를 따라 산책로를 걸어보는 것도 좋은데요. 이렇게 우산이 걸린 화려한 길도 있고요. 겨울에만 볼 수 있는 얼음 폭포도 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도봉산역에서 1386번 버스를 타고 하동주차장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소요시간은 1시간 45분입니다. 맛집은 포천이 갈비로 유명한 곳이다 보니 이동갈비를 현대식으로 해석한 갈비 1987을 가보았는데요. 갈비를 빵과 샐러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먹을 수 있게 준비해 주어서 좋았습니다. 새색풍의 음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분위기 좋은 곳을 찾을 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점인데요. 이동갈비가 다 비싸긴 하지만 이곳은 1인분에 5만원으로 그 중에서도 비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카페 달리온입니다. 카페 달리온은 의정부에 위치한 베이커리 카페인데요. 카페 마당에 빙벽과 썰매를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겨울철에 방문하기에 제격인 카페입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동안 어른들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그런지 아이와 함께 오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겨울철 어딘가 가고 싶은데 추위 때문에 고민되신다면 따뜻한 카페에서 몸 녹이며 빙벽 구경까지 할 수 있는 빙벽 카페 달리온을 방문해보세요. 달리온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요. 반려동물 동반도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우정부역에서 1번 버스를 타고 검문돌 정거장에서 내려서 걸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속초 연금정입니다. 속초는 우리나라에서 눈이 많이 오는 도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속초에 방문하시면
색다른 이색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연금정은 속초의 대표적인 해돋이 명소로 바닷가를 향해 세워진 정자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곳인데요. 눈이 오면 정자와 연금정으로 향하는 다리에 눈이 소복히 쌓여 한국 겨울 바다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연금정 입장료는 따로 없고요.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걸어서 15분이면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도 부담 없이 방문하기에 좋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선자령입니다. 선자령은 3대 백패킹 성지 중 하나로 특히 겨울철에 인기 있는 백패킹 명소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무거운 배낭을 메고 등산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제가 선자령을 겨울철 여행지로 추천드린 이유는 선자령으로 오르는 길에 수령이 오래된 전나무가 많아서 눈이 오면 전나무에 소복히 눈이 쌓인 설경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등성이에는 거대한 풍력발전기도 설치되어 있어 어디에서 사진을 찍어도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정상에 위치한 거대한 정상석도 선자령의 볼거리 중 하나이니 놓치지 마세요. 선자령은 대관령 휴게소에 주차 후 임도길을 따라 걸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는 횡계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440번 버스를 타고 대관령 양떼목장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버스는 오전 9시, 10시 10분, 11시 15분, 오후 2시 하루 4회만 운행하기 때문에 버스 시간을 잘 확인하셔야 하고요. 돌아가는 버스는 오후 2시 10분이 막차이기 때문에 돌아갈 때는 택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같이 가기 좋은 여행지로는 대관령 양떼목장이 있습니다. 대관령 양떼목장은 해발 832m 대관령 상부에 위치해 있어 눈이 오면 좀처럼 녹지 않아 이국적인 설원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3km의 삼척로를 다 도는 데에는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되고요. 눈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아이젠 착용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산책로 1만 가는 경우는 비교적 눈이 잘 치워져 있어 아이젠과 스피치 없이도 무리 없이 갈 수 있었어요. 산책로 1에는 움막이 설치되어 있어 움막과 함께 이국적인 풍경의 사진을 남길 수 있고요. 산책로 1을 따라 곧장 건초주기 체험장으로 내려가도 되지만 산책로 2에서 능선을 바라보는 풍경이 멋있으니 산책로 2까지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쪽에서 사진을 찍으면 사람도 많이 안 걸리고 포인트인 움막도 담을 수 있거든요. 가운데에 위치한 건초주기 체험장에서는 약 먹이주기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입장권에 먹이주기 체험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요금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입장료는 네이버 예매 시 7,0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대관령 양떼목장 운영 시간은 1, 2월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요. 발표 마감 시간은 오후 4시입니다. 이상으로 1월, 2월에 놓치면 후회하는 여행지에 대해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3월에는 전국 벚꽃 여행지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이상 여행 크리에이터 모험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